씨, 정신이 좀 들어요? 새벽 씨. 전에 신발 때문에 낙지집에 제 연락처 남겨두고 갔었잖아요. 거기서 연락 왔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요. 가지 말아요. 잠시만 이대로 같이 있어줘요. 이러지 마요. 일어나요, 그만. 조금만 더 같이 있자고요. 밤새 같이 잔 거 아니고요. 지금 잠시만 같이 있어 달라고요. 내 마음 정말 모르겠어요? 허재 씨야말로 내 마음 정말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귀찮게 해요? 왜 자꾸 날 신경 쓰이게 하냐고요? 그럼 돈 주면 나랑 같이 있을래요? 허재 씨. 새벽 씨 돈 좋아하잖아요. 그동안 나랑 대리마선 한동안 돈 받았다고 했죠. 얼마 받았어요? 얼마 주면 지금 나랑 같이 있을래요? 취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대리마선 했던 것처럼 애인 대행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해요. 실망 안 할 만큼 줄 테니까 기다려봐요. 강우세 씨,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말할 가치도 없겠네요. 가지 말라니까. 돈 때문에 강우세 씨하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만났어요? 왜 거짓말하고 왜 속인다고요? 수빈 씨는 내 은인의 사촌이었고 그 부탁으로 대리마선 보긴 했지만 나도 허재 씨 만나는 동안 왜 이래? 여기라고 했는데.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초록색으로 연결됩니다. 장재벽 여자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간 거야? 강호세, 장재벽.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봐. 저 아무도 없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전원도 안 켜지네.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미안해요. 그래도 난리 피운 덕에 술은 완전히 깼나봐요. 어떡하지? 집에 안 가면 걱정하실 텐데. 내일 새벽시 부모님께 제가 상황 밝히고 사죄 드릴게요. 미안해요. 부모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아저씨 아줌마가 걱정할까봐서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요? 저... 엄마, 아빠, 안 계세요.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새벽 씨. 호세 씨가 피곤해 하는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쉬랬는데. 수빈 양이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회사에서 호세 씨가 경매에 시달리는 거 보고서도 어떻게 모른 채 제 기분만 생각하겠어요.
그 애가 꼬드겨내는 줄도 모르고. 그러게 봐주지 말지 그랬어. 꽉 잡아 채지 그랬어. 그땐 몰랐죠. 근데 나중에 그 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호재 씨랑 같이 있다고. 저한테 호재 씨를 포기하라는 식으로. 어쩌면 어린 것이 영악하게. 무서워요. 그런 애한테 걸려서 호재 씨가 잘못될까 봐. 우리 호세가 착하고 마음이 여리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수작인데. 아니 어쩜. 제가 괜히 어머니께 심려를 끼쳐드린 건 아닌지.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수빈 양이랑 나랑은 한편인데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 이야기하면서 돕는 거 당연한 거지. 저 그럼 가볼게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우리 아들 잘 아는데 걔 그렇게 얼빠진 애랑 어울릴 애가 아니야. 그리고 그 여자의 수작도 몇 번이면 바닥날 거고. 수빈 양,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푹 쉬어. 알았지? 어머니. 야, 이 시간에 웬 전화? 문 열어. 잠재벽 있어? 자고 있겠지. 근데 걔는 왜? 야, 뭐해? 어? 얘 없네? 야, 얘 어디 갔어? 모르니까 찾아왔지. 넌 한 집에 살면서 걔 나간지도 몰랐니? 수빈이 왔니? 예. 할머니 어떠신가 해서요. 아니, 아이고 얘. 너 어디 아프냐? 아이고, 가엾은 거. 회사에서 얼마나 고되게 부려먹었음. 아가, 여기 좀 누워라. 응? 할머니. 응. 너 혹시 건너방 저 새벽이 걔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그런 일이라면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에이? 할미가 해결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손녀딸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절대로 없게 할 테니까. 그 애 지금 제가 맞서 못 남자랑 같이 있어요.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한테 전화해서 그 남자랑 같이 있다고 와서 보라고 해놓곤 둘이 어디론가 가버린 거예요. 너 놀리려고 그런 거겠지? 지금 둘이 집에도 안 들어왔는데 어떡해요. 뭐야? 저런 화사 이런 얌통머리 없는 게 어딨어?